자, 오늘 주제는 뭐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부르셨나요? 네, 그래요. 오늘 주제는 누구를 부르셨나요? 대체 누가 누굴 불렀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자, 이 사람이 누구죠? 네, 모세죠.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영화 보신 분 있나요? 네. 네. 안 본 사람 있어요? 나중에 부모님한테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나중에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집트 왕자라는 게 있거든요. 모세 이야기예요. 이집트에 어느 날 나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는 뭐가 됐죠?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 있었죠. 모세도 원래는 죽임당해야 했지만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던 거예요. 능력치가 어때요? 와, 풀이죠. 네. 아, 못 이겨요.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 힘도 어땠을까요? 힘도 엄청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 어느 정도였냐? 사도행전 7장 22절로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래요. 모세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문화적으로도 가장 선진국이었던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힘도 엄청 강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보려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볼 거야. 자, 사도행전 7장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모세는 자기 힘과 지혜를 믿고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억울하게 맞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집트 사람에게. 그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때렸어요. 네, 때리고 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살인범이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젠가 구원하실 것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오랜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셨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이집트에서 해방될 거예요. 대략 400년쯤 지난 다음에 해방될 거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계산해보니까 이제 곧 400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집트 왕자로 자라났구나.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어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따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오, 이거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모세를 찬양하고 있나요? 아니죠. 야,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기는커녕 살인자로 수배되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힘과 능력이 정말 대단했지만 모세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멀리 도망친 모세는 이후에 양을 돌보는 목동이 되어서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조용히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40년 사신 분 있나요? 어린이 중에 40분, 40년, 나 40년 살았다. 저는 몇 살 살았을까요? 저도 아직 40년은 살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오랜 기간이죠. 40년 동안이나 조용히 그냥 양을 치면서 살다 보면 어떨까요? 모든 게 지겹죠. 모든 게 많이 바뀌겠죠. 이전에는 힘과 능력이 대단했던 모세지만 이제는 어떨까요? 네. 나이가 80살. 와, 80살 할아버지죠. 힘도 많이 약해지고 아는 것도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떨까요? 이전에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제 80살 되니까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겠죠. 80살이 된 모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뭐라고요? 말도 잘 못한대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조용히 양을 치면서 보냈으니까 원래 이집트에서 쓰던 말도 많이 잊어버렸겠죠. 알고 있던 많은 지식들도 이제 가물가물할 거예요. 아, 기억이 잘 안 나. 자신감도 없어졌죠. 이전에 모세는 어땠나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게 틀림없어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를 자처했죠.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서 어땠죠?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야 약속을 믿기는 했지만 언제 구원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 하는 건 누구에게 달린 거죠? 모세에게 달렸나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젊은 시절의 모세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지금이야.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이렇게 구원하실 거야. 내가 생각하신 방식대로 이렇게 구원하실 게 틀림없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볼 거야.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좋은 생각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정한 때를 고집하는 건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을 때 저질렀던 죄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좋은 것인가? 어떤 방식이 좋을까? 어떤 때가 좋을까? 결정한 건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야. 뭐라고요? 선악과의 죄인 거죠. 젊은 시절의 모세는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일을 저질러버렸던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살인자로 찍혀서 도망쳐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거부했어요. 아까 봤죠? 야,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삼았어? 왜 이래? 모세,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살인자 주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 조용히 살던 모세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로 가지고 있던 많은 부귀영화도 이제 다 없어지고 자랑하던 힘과 지식도 없어져 버린 이때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남아있는 게 뭐죠? 양을 칠 때 쓰는 초라한 지팡이와 신발뿐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남은 신도 벗으라는 건 뭐야? 무슨 뜻이죠? 이제는 모세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철저하게 겸손해지거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세지만 그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누가 진짜 주인인가?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신발까지 벗고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죠. 자, 그렇게 평범한 80살 노인이던 모세가 신발을 벗고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가 신발 외에도 가지고 있던 게 하나 더 있었죠. 양을 치는 지팡이. 네,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에요. 길 가다가 보이는 나뭇가지예요. 한낱 양 치는 지팡이에 불과했던 그게 어떻게 변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그냥 지팡이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놀랍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가 지금 뭐라고 불리고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네, 모세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바로 이 지팡이를 들고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양을 치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꽉 치니까 어떻게 되죠? 나일강이 새빨갛게 피로 변해요. 땅에 있는 티끌들을, 먼지들을 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벌레로 변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원래 어떤 것이었다고요? 네, 특별한 것이었나요? 아니죠.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어요. 양을 돌볼 때 쓰이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지팡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니까 지금 뭐라고 불리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오, 정말 놀랍지 않아요? 바로 이 지팡이에요. 와, 지극히 평범했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 강력한 나라 이집트를 심판하는 지팡이가 되었고요. 40년 동안 조용히 양이나 치던 할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전에 모세는 어땠나요? 자기 힘과 지혜를 믿었죠. 내가 생각할 땐 내 방식대로 내가 정한 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당했고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쳐야 했죠.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기껏 이집트 사람 한 명밖에 상대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모세는 어떻나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가요? 힘과 지식이 펄펄 넘쳐나던 젊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거죠. 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강한 사람 있나요? 다 약하죠. 아는 게 많나요? 아직 아는 게 별로 없죠. 우리가 약하거나 아는 게 별로 없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같은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부끄럽게 만드신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난 지혜로워,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의 말씀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 약해요 라고 자랑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세상 사람들은 더 지혜롭고 더 강해야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과 지혜를 추구하죠. 약육강식.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이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오히려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약한데 왜 기뻐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고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는 어때요? 고생만 실컷 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됐죠?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같은 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설득하지 못했죠. 그래서 거부당했지만 이제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키도 크고 저보다 훨씬 큰 사람도 생길 거고요.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도 나올 거고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샌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젊은 시절의 모세처럼 말이죠. 아,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땐 제 방식대로 제가 생각할 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죠.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자신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양이나 돌보던 80살의 모세처럼 말이죠.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전 못해요. 전 아무것도 못해요. 이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세가 아무리 힘이 많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세가 아무리 무능력해도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